안 된다니까요. 아이 사장님 정말 좋은 기회라니까요. 아 글쎄 안 된다고요. 에? 여기 집을 제가 매입하겠다니까요. 여기 지하철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 지하철이요? 어, 저희 집을 얼마에 사시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이 집 시세보다 훨씬 저들이죠. 20억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어? 20억? 그래도 저희는 안 팔아요. 가족들의 추억이 있는데 팔 리가 없잖아요. 그치 여보? 그치 여보? 여보?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사모님. 이 계약서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여보! 안 된다니까! 아 왜요? 팔아야지 바보야! 팔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는 거야! 아니 안 된다니까! 우리 가족들의 추억! 시청자들의 열정! 그런 집이 있는 집이야! 열정 열정 열정이라고! 아 이런 감성겸을 애플 같은 이라고! 아 당장 팔아! 안 돼! 팔아! 안 돼! 이게 진짜... 왜 진정하시게 주세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집을 반만 파시는 거예요. 그래요. 반만이라도 팔아요. 당장 사인할게요. 여기다가 하면 되는 건가? 오늘도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네. 아이, 나 같은 관장님이 잠이 많은 걸 어떡해. 뭐지? 나 미행당하는 걸까? 여긴 우리 집 방향인데 집 앞까지 가면 안 좋을 거야. 저게 우리 집인데요? 생각보다 크네. 엄마! 엄마야! 우리 집에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어? 어? 이게 뭐예요? 아, 미아야! 우리 집에 지하철이 생겼어. 아, 갑작스럽겠지만 네가 좀 이해를 해. 미아야, 뭐 그렇게 됐다. 너무 생각이 좀 많지? 이거 사생활 보장이 좀 안 되잖아. 아,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모임. 아,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아, 여보, 리아도 상심 있을 거야. 온몸이 벗겨진 기분일 거라고. 아, 그치, 리아야. 쩐다. 우리 집에 지하철이 생긴다니. 이제 학교 갈 때 지각 안 하겠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화끈하다니까. 엄마! 아빠! 어? 이게 뭐예요? 어, 딸, 딸, 딸! 아휴, 우리 딸 많이 놀랐지? 엄마가 글쎄 집에 지하철을. 우리 딸은, 아,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 싫다고 하면 아빠가 책임지고 이거 없애도록 할게. 우와, 쩐다! 우리 집에 지하철이 생기다니! 오빠, 오빠, 이거 빨리 틱톡에 올리자! 댓글로 막 주작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진짜 좋아하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회사 갈 땐 편하긴 하겠다.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엄청 바쁘네.
제정신 좀 봐. 지금 몇 시야? 8시 50분? 애들 학교 가려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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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님께서 빨리 일어나요! 1분만. 아, 얼른 일어나요! 아, 얘들아! 얘들아, 얼른 일어나야지! 아, 리아야! 리아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일어나야지! 일어나라고, 리아야! 말이... 아이, 말이야! 일어나, 일어나! 너도 유치원 가야지! 아, 엄마, 일어나... 아, 벌써 3분이나 지났는데? 맞다! 우리 집에 지하철 있잖아? 얼른 지하철 타라고! 학교랑 회사 잘 다녀오세요. 여긴 어디야? 지하철?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그래, 엄마가 많이 급했나 보구나. 그래도 지각은 안 하겠다. 아휴, 지하철이 집 앞에 있으니까 좋긴 좋네. 저 사람들 잠옷 바람으로 지하철 탔네. 세수도 안 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잠옷 빌란 쇼츠도 찍어 올려야지. 리아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공공장소에서 코 고는 건 민폐야, 민폐. 여긴 어디야? 나 납치된 거야? 엄마! 저 납치된 있어! 리아야, 이제 슬슬 내릴 준비해. 리아야, 학교 다 왔다. 잘 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빠빠. 빠빠. 우리 집에 지하철이 있다니. 덕분에 늦잠 잤는데도 지각을 안 했잖아. 완전 최고인걸.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경미야, 오늘은 지각 안 했는데 웬일이래? 늦잠을 안 잤나? 아, 무슨 소리야. 잠은 엄청 푹잤단 말이지. 그럼 일찍 잤나 보네. 웬일이야? 무슨 소리야. 일찍 자지도 않았단 말이지. 그럼 뭐지? 아빠가 태워주셨나? 무슨 소리! 아빠도 늦잠 잤던 사실! 뭐지, 늑대야? 알려줄까? 바로 우리 집에 지하철이 생겼단 사실! 아, 짜자! 우와, 공중제비 세 바퀴! 우와, 우와, 우와! 뭐라고? 야야, 그럼 학교 끝나고 너네 집 놀러가자! 뭐라! 이게 서민이 타는 지하철. 근데 거짓말은 아니겠지? 말이 안 되긴 해. 집에 지하철 있다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잘 두고 보라고. 출발한다. 어? 이끄죠. 이게 지하철이라는 것인가? 이번 역은 잉여역, 잉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 오른쪽입니다. This bus 잉여, 잉여. The train number is 99. The door are you your left right. 와. 봤지? 말도 안 돼. 쩐다. 바로 우리 집이야. 들어와, 얘들아. 우와. 저 어때? 내 말이 진짜지? 진짜일 줄은 몰랐는데. 와, 진짜 부럽다, 리아야. 집에 지하철이 있다님. 진짜 말도 안 됨.
내가 뭐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 그러게. 진짜 프로. 어, 이게 무슨 냄새야?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 냄새는? 어? 저건 텔리만디유? 야, 이건 텔리만디유 아닌겨? 바로 먹자! 비켜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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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떻게 너네 집엔 텔리만디유야? 아이, 지하철이 생기니까 옆에 저렇게 생기더라고. 아, 쥐에는 쥐야? 아, 별의별 게 다 생겨. 그거 우리 가볼까? 왜? 벌써 가려고? 어차피 내일 지하철이야. 그럼 이제 떠오려고. 아, 맞다.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게임하지. 알겠지? 아, 늑대야, 그거 먹고 가자. 가만 있어봐. 그거 먹고 가자. 야야, 이따가 봐. 어이, 제게. 우와, 집에 지하철이 생기는 건 정말 쩌는 거구나. 그나저나 나도 배고프네. 엄마, 밥 해줘요. 엄마. 응?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여서 밥을 못 먹겠어요. 어쩔 수 없잖니. 그냥 먹어. 예. 이 집 반찬이 왜 이래요? 애들 이러니까 밥을 못 먹지. 아, 그러게요. 애들 얼굴 좀 봐. 아유, 정말 못 먹어서 애가 저렇게 못생겨진 거 아니야. 아유. 아, 맞지. 아리가 좀 못생기긴 했어. 아, 나 말고 오빠. 오빠 말하는 거잖아. 오늘 때부터 잘 먹어야 되는 거야. 고마워. 누구세요? 김치 직접 담궜나 보네. 여기 지하철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 오늘부터 잘 부탁해요. 누구신데요? 나 오늘부터 여기 노숙할 거야. 자주 봐. 여보, 난 여기까지 먹을게. 사람들 너무 많이 지나다니고, 아휴, 불편해서 못 먹겠어. 아, 그럼 나도요. 저도요. 아, 죄송합니다. 다들 벌써 가는게요? 아휴, 그럼 남은 건 내가 먹어야겠네. 아휴, 음식이 아까운지 모르고 말이야. 네, 맛있게 드세요. 괜한 짓을 했나? 그냥 이사 갈까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자고. 그래요. 잠이나 자볼까? 피곤했나 보네. 코를 엄청 고네. 사기야, 만지지 마. 이러지 마, 자기야.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이게 뭔 소리래? 잠꼬대 좀 그만해요. 아이고, 간지럽단 말이야. 뭔 소리야? 자기야, 만지지 말라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아이고, 어때? 노숙자들 왜 이렇게 우리 집에 많어? 누구예요, 당신들? 여기는 지하철이잖아. 지하철에 이런 노숙자들이 사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아이, 나가라고! 당신들, 이것도 자지 말라고! 이거 우리 집이라고! 여기는 박씨고. 아니, 나가라고! 소개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뭐 있는 녀석은? 김씨인데 아주 똑똑해. 대학교가 아주 짱짱한 곳에 나왔대. 아유,
우리 집 망했네. 나가. 오, 백시도 효과. 나가. 지하철 타고 가. 빨리 가. 어머머, 우리 같은 침대를 쓴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냐? 아이, 술래서 나요, 아저씨. 나가라고. 아, 늦었다. 우리 집 이사 가야겠다. 민둥맨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기성님, 구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